제가 나오던 방송을 보고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이제 연락이 오십니다. 그 하시는 말씀이 학교 다닐 땐 공부 안 하고 TV만 보던 애라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게 연예인이 되고 나서 굉장히 너한테 도움이 되는 것 같구나 라고. 그래서 본의 아니게 뒤늦은 이제 또 효도를 하고 있는데 그냥 늘 즐거웠던 것 같아요. 전 어렸을 때도 늘 사는 게 행복하고 즐거워서 그래서 늘 가모와 함께 지냈던 것 같습니다. 뭐 애써가 아 언제 보고 공부하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저도 갑자기 이게 뒤늦게 장점으로 발휘되는 거 보고 어렸을 땐 부모님께 무지하게 혼났는데 그래서 지금 굉장히 분위기 좋습니다. 수능이 채 10일 남지 않은 가운데 적절한 대답과 질문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아 수능 공부 중요합니다. 우리 여러분들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께서 또 그동안 또 얼마나 힘들었으니까 우리 또 수능 잘 보시고 네 물론 우리 이승우 씨는 200점 만점이시대죠? 네, 자 우리 수능 보시는 분들 힘내세요. 네 감사합니다.